안녕하세요. 산주 아저씨입니다. 오늘은 4월 10 날이고요. 양양에 제가 지금 잠깐 넘어와 봤는데요. 이렇게 야산에 두릅이 지금 아주 한창이에요. 그래서 한 이틀 정도 후면 아주 적기로 예상이 돼요. 제가 지금 그 영동 지역에 두릅의 지금 상황을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이 4월 10일인데요. 지금 영동 지역을 제가 잠시 왔는데요. 이쪽에는 벌써 두릅이 딱 맞게 벌써 이렇게 피었어요. 두릅이 아주 엄청난데요. 어디 보자. 아유. 이거 한 이틀 정도만 지나면 따기가 딱 맞는, 오, 두릅이 아주 뭐, 엄청 좋은데요? 저기 언니가 두릅이 그냥 천지네. 이거 아주 맛있게 생겼죠? 이거, 톡 따면 그냥, 우와, 여기. 이렇게 벌써 두릅이, 완전히 적기임을 알수 있어요. 여기. 그러면 여기, 동해안, 여기 지금 양양인데요. 양양은, 지금이 아주 두릅의 제철입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이거. 한 이틀 정도만 더 있으면 아주 적기인 것 같아요. 자. 두릅 정말 마치맞게 컸네요. 큰실하다. 두릅이 저기 어디 보자. 저 위에도 두릅이. 오. 정말 탐스럽게 생겼네. 오, 벌써 이렇게 봄이 다가왔네요. 이렇게 고사리가 오늘 4월 10일인데 이렇게 아주 반가운 고사리 이렇게 벌써 예쁘게 나왔네요. 여기는 워낙 여기는 빠른가 봐요. 여기 그 영동 지역이라. 두릅도 고사리도 벌써 나오고 나니까 마음이 급해지네요. 올해는 제가 바빠서 산을 잘못 다니게 생겼는데 벌써 이렇게 봄은 성큼 다가왔네요. 자, 구독자 여러분, 올해 즐거운 산행 되시기 바랍니다. 자, 감사합니다.